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보 우울증 자살의 보험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별 4개짜리 정도의 중요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 선고됐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1367 판결입니다. 2017 사건이니까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궁금하신 게,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판례 공보의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보험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었고요. 상고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 기각이 됐는데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고인의 주장은 다 받아줬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1심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항소심이 맞다라고 해서 항고 기각된 건데 하여튼 내용상으로 파기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는 것 같습니다. 이 망인은 2004년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그 학부모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0월에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년 가을부터 봄까지, 그러니까 한뭐 가을부터 봄까지 여름 겨울방학 정도 되는 그 기간에는 월 1회씩 정신과 상담 치료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9월 말쯤에 이제 전신의 홍반성 구진 등의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인해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도 하고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받았었죠. 그 상태에서 망인이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었던 2011년 10월 12일 날 퇴근하고 나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유족들이 이 망인의 자살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에 관련해서 주장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근데 1심에서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인용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용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용되고 나서 아마 이 보험금 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인 이런 사망 보험 그 보험 계약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인데 대법원이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본 거죠. 내용은 뭐냐면, 이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1심, 항소심 다안 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살로 인해서 면책사유가 되려면 자살이 사망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살한 경우여야만이 면책사유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질병에 의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거는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가 매년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입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그진 전문의 그러니까 상담한 진 전문 정신과 전문의하고 직접 상담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까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10월 한 중순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망 이제 자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여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파기됐었다면 아마 인용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아까 구상법에서는 2년이었고 지금 상법은 3년인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하고 1심, 2심 패소하고 대법원 갔다가 파기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2년 이상이 도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는 적어도 기산돼야 된다.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항고 기각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자살은 통상 보험금 면책사유이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이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대법원이 이제 이 판례에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대법원은 특히나 담당 정신과 전문의 의학적 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업무상 제의를 한번 주장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소멸 시효가 완성돼 버려서 안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업무상 제의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같이 소를 넣어놓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반드시 이 판례를 같이 인용을 한다면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